통화 101장 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노부니 사건 희생자들과 이곳에서 순국한 국군장병 유해인군들을 기리며 일동 묵념. 바로 이어서 저희 사단법인 노근이 국제평화재단 저희 노근이 평화공원을 이끌고 계신 분이십니다. 정구도 이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멀리서 부산서 대구서 이렇게 멀리서 오셨네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지금 백일장대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제19회 노근이 인권평화 101장에서 수상하신 분들에게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렇게 소박하게나마 시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처음으로 전국 공모전으로 101장 대회를 개최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올해 역시 전국 각지에서 130여 편이 넘는 많은 작품들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질적인 면에서도 매우 탁월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노근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아픔에 대해 공감해 주신 응모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한된 수상 인원으로 여러 우수한 작품들을 수상자에게 선정할 수 없었던 작년에 비해 수상 인원이 두 배 정도 늘었지만 여전히 우수한 작품들을 양껏 선택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노근이 아픔에 대해 공감하면서 공들여 한 줄 한 줄 써 내려간 손길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나은 방안들을 힘껏 모색해 보겠습니다. 노근이 사건이 피해 당사자 및 유족들은 정부의 홀대로 올 한 해 참으로 힘겹고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금번 101장에 응모해 주신 여러분들의 글을 읽으며 위안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노근이 아픔에 대한 공감의 글들은 노근이 사건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양해찬 노근이 사건 희생자 유족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무언가서 오늘 101장 좋은 글을 남기시고 또 써주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아무튼 노근이라는 곳이 역사적으로나 또 현재 사회에서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로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시상식 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시상을 우리 양희찬 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장려상 권정자. 평화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 펜끝으로 써내려간 사색의 시간은 평화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제19회 누구니 인권평화 101장 공모전에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한 편의 글로 전하신 귀하의 작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10월 20일 사단법인 누구니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국가방을 받으시고 두 분이 같이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네. 네, 우수상은 역사, 기억, 아픔 그리고 누구니 정신을 쓰신 문예찬님이십니다. 상장 우수상 문예찬. 평화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 펜끝으로 써내려간 사색의 시간은 평화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제19회 누구니 인권평화 101장 공모전에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한 편의 글로 전하신 귀하의 작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10월 20일 사단법인 누구니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네, 그러면 수상자한테 들어가 주시고요. 대상은 조요섭 님입니다. 예, 글은 노금리의 달. 상장 대상 조요섭. 평화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한편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 펜끝으로 써내려간 사색의 시간은 평화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제19회 누구니 인권평화 101장 공모전에 따스한 마음과 정성을 한편의 글로 전하신 귀하의 작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10월 20일 사단법인 누구니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상금은 200만원입니다.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그 대상 그 수상 소감 듣겠습니다. 그래서 수상 소감 하시고 그 지금 시 갖고 오셨나요? 네, 한번 저희 대상 작품 한번 낭송도 같이 이 기회에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소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의 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인권 평화 비대장이 개최가 된 것도 노근이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문답 작품이 많이 만들어져서 노근이 정신이 확산되는 것을 바라시는 그런 취지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제가 미약하게나마 시 한 편 될 수 있게 도와주신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쌍불이 그 이름 그대로 숨구멍이 두 개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코와도 느껴지더라고요. 코와도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노은이의 정신이 계속해서 드나들고 오래도록 호흡될 수 있는 그런 노은이의 표상으로 바뀌는 그런 쌍불이 되게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하겠습니다. 노근의 달. 본래 산불은 달 머무다가는 월류봉 젖은 흙으로 빚어낸 것이어서 곳곳에 물기가 서려 있었지. 땀으로 눈물로. 담숲이 있는 사람들을 부둥켜 살아내는 곡진한 연기에 하늘은 은어빛 달 수모가 매일을 반짝여 주었네. 노근은 본디 노근이라 웃긴 그 짐승도 달 그림자 아래 저 감추고 목 축이고 새끼 치는 하였을까.
사슴 얼룩같이 올랑졸랑 모여 사는 지붕대 위로 노근의 달엔 지는 법이 없었네. 언젠가 날아든 탄알에 뚝뚝 숨들이 붉게 이온 날, 가진 건 빗붕이던 서글픈 달덩이, 사람들 가리고자 외려 더욱 빛 토해냈지. 달덩이가 유난히 빛나 눈이 부셨던 총구리는 초라한 쌍구를 몸이 볼 수 없었네. 칠흑으로 숨어든 두 쪽의 허연 눈들, 어둠 아래 숨풀이 흙처럼 서럽고 감싸 안았지. 오, 우리 아이 젖줄주, 아직 한 줄기 성안이 이리 놓이시. 비옥고 다시 피어난 한 줄기 생의 연기, 물 속에서도 생생히 살아 숨쉰 고운 결은 안을 가득 메우고도 여전히 그득한 것이어서 그만 한 발짝 밖으로 새어나가버렸네. 순간 달덩이 빛에 닿아 반짝이고만 그곳에 사람들마저 일순간의 반짝임으로 설계지고야 말았네. 가진 건 빛뿐이던 서글픈 달덩이, 복되고도 재스러운 빛갈 곳은 오직 봄 넘어 저 깊은 강수, 풍덩 뛰어든 노근의 달은 으스러져 으스러져 한 줌의 흙 됐으리. 본래 산골은 달 머무다 가는 봉우리, 원류봉 젖은 흙으로 빚어낸 것이어서 곳곳에 물기가 서려 있겠지. 땀으로, 눈물로, 또 눈물로, 우리의 지금의 이해와 기억의 눈물로. 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저에게 주신 논리재단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한나 아렌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대악의 원인은 말하기에 무능, 생각하기에 무능, 판단하기에 무능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민간인 학살 사건을 역사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글리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것들을 던져주는지 우리가 깊게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써내려가면서도 그렇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부터 오면서도 계속 생각했던 것이 그대 우리 아픔을 아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겠다라는 대답으로 응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런 귀한 상을 주셔서 뭐라고 말하는지 방금 대단히